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크시오든지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가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사람이 이 크쇼의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보통은 한 사람 주님이 보내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곤 하는데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사람이 이 영상을 보내주는 경우를 보면서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직 20대 청년에 불과하지만은 88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한 26쯤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메이저리그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꿈이 함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 앞에 놓으신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마 LA 다저스 팀의 유현진은 잘 알면서 크쇼는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유현진이 LA 다저스 팀에 처음 갔을 때 크쇼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크쇼라는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는 이 영상을 저도 한 대여섯 번은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무엇인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만 따로 떼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질문 같아 보입니다. 구도자의 질문 같아 보입니다. 영생을 사모하고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랍비인 예수님 당신이 내게 한 수 가르쳐달라 이런 말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악한 의도는 그냥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품을 때 우리 질문의 동기를 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질문을 하나?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나? 누구를 빈정거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상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사실은 그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는 내 상처의 치유에도 도움이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자주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도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에게 답을 주지 않고 되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뭐라고 썼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답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 마음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열어보지 않고 사람들이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만 맨날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여기 원본이 있는데 원본은 들추어보지 않고 성경에 관한 얘기만 맨날 들으면서 사실은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한 1, 2년만 진지하게 묻고 찾으면 저는 누구라도 진리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답합니까? 2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율법사였기 때문입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그리고 많은 목사, 장로, 권사,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의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그 지식이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아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변적인 말씀 자체에 빠져서 그 말씀을 사변적으로 풀이하고 뭐 해석하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으면서 정작 내 삶에는 커쇼 같은 어린 청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건 내 삶 속에 흔적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 율법사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율법사 같은 사람이 오늘 한국 교회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니까 목사들 중에 제일 많습니다. 신학 공부했지요? 매일 성경 읽지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목사는 설교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읽기는 읽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기는 아는데 목사, 장로, 권사쯤 되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에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좀 익숙해지긴 합니다. 엉터리로 아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것까지도 이 율법사에게는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하셔야 합니다.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랑과는 상관없는 사람, 가족에 대한 사랑도 아주 율법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정한 사랑과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율법사라.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답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거기에서 멈추고 말면 우리는 이 율법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 가서 행하라, 사랑하라, 실천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럴 만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율법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 율법사나 이미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종교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 사회 종교계의 리더가 된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눈에 예수는 풋내기로 보였습니다. 나이도 젊지요? 시골 출신이지요? 공부도 별로 안 했지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귀를 기울이고 질투심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당신도 가서 그렇게 행하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부유해질 것이고 당신이 구원과 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원이 행함으로 얻는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는 분들은 지금 이 문제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고,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예, 주님, 내 부족한 삶을 새롭게 고치고 사랑하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 텐데 이 사람이 조금 기분이 상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율법사인데 이 풋내기 랍비인 예수 앞에서 자기가 조금 내공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 아니 많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좀 나빴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갑니다. 자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토론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의 내공이 점점 더 약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시원찮긴 한데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원찮은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책 속에도 들어있었습니다. 교회 책이 아니고 기독교회 책이 아니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쓰는 영어 책 속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보다 오히려 제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교회는 다니고 있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얘기만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알고 있긴 했는데 정작 글로 쓰여져 있는 건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의 핵심은 참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많이 오해받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오해,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끼리 일어난 최고의 오해는 뭔고 하니까 성경에서 풍유적 해석이라고 표현하는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풍유적, 우화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뭘 말씀하셨을까라는 핵심을 끄집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석을 하니까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성전을 등지고 점점점 낮은 곳으로,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쯤 되는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광야를 거쳐서 한 30km쯤 떨어져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등지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점점 내려간다. 이게 뭐냐? 이게 타락이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강도가 누구냐? 사탄이다. 사탄의 졸개들이다. 시원찮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누워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다. 이것들이 누구냐? 유대교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이방 종교들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 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그 누워있는 사람을 뭐 피로 닦고 뭐를 주고 하는데 뭐 그 중에 무엇을 붓고 무엇을 붓고 하는 중에 뭐 기름을 붓고 이게 성령을 붓는 것이다.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왔는데 주막이 뭐냐? 교회다. 주막 주인은 누구냐? 목사다.
주막 주인에게 동전 두 잎을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돈이 더 들면 내가 추가 비용을 더 주겠다. 그 동전 두 잎이 뭐냐? 그게 신약과 구약이다. 다시 돌아올 때 그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을 부유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화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교를 듣거나 테이프를 들을 때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면 X표를 치면 99% 틀림없습니다. X표를 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1%는 뭔데? 이게 또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우화적인 해석은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가끔씩 이 우화적 해석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또 뭐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이건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는 설교를 여러분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갖는 위험은 아주 큽니다. 만약 그분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평소에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데 성경을 부유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가 좀 유예 시간을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까딱하면 엉뚱한 대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왔습니까? 뭐 재림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막을 하나 세워놓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거기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누가 이웃이냐 하는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성전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도 고약하게 그 자리에 왜 제사장을 왜 그런 나쁜 예로 왜 예의 자리에 갖다 놓냐. 좀 좋은 예를 들 때 제사장 얘기하고 나쁜 예를 들 때는 로마 사람 얘기를 하고 뭐 헤롯 당원 얘기를 하지 이렇게 불쾌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예를 굳이 드셨습니다. 왜요? 제사장들하고 척질 게 뻔한데 왜 이런 예를 드십니까? 이런 제사장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고 사랑은 잘 모르고 진리는 잘 모르고 이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 그 관심이 돈에 대한 관심, 권력에 대한 관심, 때로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아주 사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도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심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부족하고 자식들, 자식이 중요하니까 자식들 다 잘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도 만났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여러분이 행하신 게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보았습니까?
뭐 밥 살 형편이 안 되고 여유가 안 돼서 시간도 안 되고 해서 그러면 짧은 시간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기라도 해봤습니까? 아니 요새는 뭐 통신수단이 좋으니까 만나지 못하더라도 만나지 않고 전화나 메일만 가지고는 참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직접 만나면서 하는 게 참 효과가 큽니다만은 그래도 형편이 안 돼서 전화로라도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해 보셨습니까? 바빠서 그럴 여가가 없었다. 그게 아마 우리 많은 사람의 답일 겁니다. 당신이 바빠서 못했건 무엇 때문에 못했건 간에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당신은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했어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가서 그들을 도와라 우리가 그거 별 관심 없이 살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직분이 목사건 장로건 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한 주간이 돌아가고 한 달이 돌아가고 그러나 그 사무실에도 강도 만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사무실에 나하고 같이 일하고 내가 접하는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에 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그냥 스치고 지나간 바로 그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이론적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내일 아침까지 리포트를 제출하라 그러면서 갑작스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리포트가 아니고 제대로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밤을 꼬박 새도 모자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과제를 내주고 뭐 학생들이 그냥 밤을 새면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난리를 떨고 아침까지 그걸 출력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들고 오기에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학생들을 딱 몰아넣었습니다. 학생들이 뭐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정신없이 과제를 해서 아침에 뭐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뭐 피곤한 상태에서 강의실로 들어서는데 강의실 입구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맞추어서 이 리포트 제출하지 못하면 아주 고약한 일이 생깁니다. 그날 아침에 4, 50명 넘는 학생들이 그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 학생들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받았던 과제가 뭔고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참 의미를 신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라 이런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물을 들고 강의실을 들어가는데 강의실 입구에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었는데 진짜 과제는 바로 누워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리, 책에서 보고 정리한 논리를 만든 그 논리로 만든 그 리포트를 들고 들어가는 것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대한 숙제를 다 하는 줄 알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들어갔습니다. 시간도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도 없고 아주 소수 한두 학생만이 내가 지금 정신이 없지만은 도대체 이 강의실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다니 이게 뭔가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옆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누워 있고 누가 A 플러스를 받았을지 알겠지요? 참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터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논리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변적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크쇼를 보지 않습니까? 공을 던지는데 보통 투수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에서 이 LA 다저스에서 유현진보다 더 잘 던지는 선수입니다. 1선발입니다. 그런데 8삼진 하나 잡으면 500불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500불이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50만 원입니다. 아유, 그거 잘 던지면 지 연봉이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지 않냐. 이런 빤한 소리 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벌면 번 만큼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람, 그 어린 사람이 아예 자기 삶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탈삼진 하나 잡으면 자기가 500불 내서 그 아이들한테 보내겠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나도 그러면 그때마다 100불씩 내겠다. 그런데 그 스폰서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스폰서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 중에서도 아니 그러면 나도 1불 내겠다, 나도 5불 내겠다. 그래서 탈삼진 하나에 지금 계속 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 어린 선수 하나가 지금 나서서 사람들에게 지금 탈삼진 하나를 잡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돈을 헌금을 하게 하고 그게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그 10살짜리 호프라고 하는 어린 잠비아의 소녀, 선천적으로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부모가 에이즈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였다고 얘기하는데, 이름은 호프지만은 사실은 그 아이의 삶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크쇼가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나도 메이저리그의 투수쯤 되면 나도 할 수 있지. 당신은 그런 자리에서도 절대 안 할 사람입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못 할 사람입니다. 이것도 제가 절대란 말은 다시 얘기해 빼겠습니다. 너무 말을 세게 했습니다. 제가 절대 못할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쯤은 훗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해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털 불만에 차이고 하나님이 뭘 좀 더 주시면 내가 더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 욕망보다 더 많이 주심으로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 자체를 거룩한 욕망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미국 사람 얘기를 하나 했는데 크쇼 못지않은, 아니 크쇼보다 훨씬 더 멋있는 한국인 얘기를 하나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재용 선장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985년이니까 벌써 한 30년 전 일입니다. 1985년 11월 14일 날 이 전재용 선장이 참치 원양 어선인 광명 87호를 타고 1년 동안 원양 어선을 나갔다가, 뭐 배도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47명 정도의 성무원이 있었으니까 이 배를 타고 배에 참치를 잔뜩 싣고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에 보트피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트남에서 빠져나온 그 보트피플들의 참상을 아실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월남이 월맹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공산정권에서는 못 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무조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피플을 만난 겁니다. 조그만한 배에 96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조그만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재용 사장이, 선장이, 자기가 선장이지만은 자기 해운회사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보트피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사장이 내린 명령입니다. 해운회사에서
Those people은 아예 모른 척해라. 그 사람들을 구한다 그러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에 회사가 휘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해라. 그런 사람이 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재용 사장이 96명이 벌써 며칠을 굶어가지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 망망대해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회사의 명령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이 96명을 태우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목 잘리는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96명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96명을 자기 배에 태웠습니다. 성문 47명이 한 열흘 동안 더 먹어야 될 음식과 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96명과 함께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입에 참치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선원들의 선실은 전부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있는 그 제일 중요한 그 방에는 환자들을 전부 갖다 놓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치 덩어리들을 끌고 왔다고.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왜 이런 인간들을 달고 들어왔느냐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도 수없이 받았답니다. 이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데 어떤 회사도 이런 골치 아픈 선장은 못 쓴다 해서 취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양어선 선장이라고 하는 화려한 경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그거 써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고향 이 사람이 통영 사람입니다. 통영에 내려가서 해보지 않은 멍게 양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은 원치 않게 불법 입국자가 됐습니다. 난민촌으로 갔습니다. 제가 70대 초반에 이 부산에 있는 난민촌을 몇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 난민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1년, 2년 걸려서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어떤 사람은 뭐 어느 나라로 이렇게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을 많이 갔습니다. 17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난민 대표였던 사람이 이 전 선장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가서 17년 동안 겨우 안정이 좀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전재용 선장을 찾아야지 하다가 안정이 좀 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고 17년 만에 이 사람을 연락을 해서 LA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이제 꽤 안정된 상태에 있고 전재용 씨는 시골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살고 있는 자기가 96명을 살리기 위해서 치른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초청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LA에서 만나는 장면이 여러분 전재용을 치면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 컷이 화면처럼 영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실에 오늘 이걸 먼저 준비를 시켜서 전재용 씨 걸 제가 함께 보기에는 좀 길어서 같이 띄우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전재용 씨 걸 제가 먼저 발견했으면 전재용 선장 영상을 오늘 봤을 텐데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참 감격적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냥 그날 광명 87호의 선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회사는 그 사람들 손대지 말라. 모른 척하라.
데리고 오면 골치 아프다. 목 잘린다. 너는 평생 선장으로 일을 못할 거다. 내 미래를 포기하고 97명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었을까? 그래야지라고 하는 당위성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논리도 가르치시고 말씀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강도 만난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그 고통을 들어주는 일을 위해서 네가 그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뭘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좀 그만하고 우리가 먼저 그 마음부터 우리가 품읍시다. 그리고 내가 뭘 좀 더 구한다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 맞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좀 바꾸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그게 오늘도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오늘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할 것인지 우리 각자가 고민하되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9월 21일 주일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날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목장으로 우리의 교회로 초청하는 VIP 초청주의를 이 새 예배당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목장에서 어떤 분을 초청할 것인지 함께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부터 그분들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날짜가 9월 21일이라고 그랬는데 9월 20일 토요일에 전화해가지고 야 내일 잠깐 보자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있지 않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9월 20일 날 전화해가지고 야 내일 좀 보자 그 정도 마음이라도 먹는 걸 막 격려는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 식사 사주를 한번 만드시든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극장으로 초대를 하든지 음악회로 초대를 하든지 아무튼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과제는 그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부가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시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과제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목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열매라도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금 벌써 이 예배당이 꽉 찼는데 그날은 우리 성도들이 모시고 온 VIP들 때문에 늦게 온 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 저 밑에 교실에 전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일을 한번 우리가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 저놈들 예배당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건물을 또 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을 얻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뭐 건물은 지금 이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